아리아툰 지진 발생 시 행동 가이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알고 대비하자. 지진이 일어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1. 장롱, 냉장고 등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2. 피난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건포도, 육포와 같은 마른 음식과 비스킷, 캔 음식을 준비합니다. 강한 당분이 있는 마시멜로와 수분 섭취를 위한 물도 필수입니다. 지진 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구급 약품이 필요합니다. 이때 맨손으로 치료하면 위험하므로 위생용 고무장갑이 필요합니다. 손정 등과 그에 맞는 여분 건전지가 필요하고 촛불과 성냥도 준비합니다. 탈출을 위한 밧줄과 탈출 경로를 만들기 위한 마스크, 두꺼운 장갑을 챙깁니다. 피난 기간 동안 갈아입을 수 있는 계절에 맞는 여별 옷과 체력을 아끼기 위해 바닥에 깔 수 있는 피크닉 담요, 덮고 잘 따스한 담요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 안전 정보를 듣기 위한 라디오와 여분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연락을 위한 핸드폰 그리고 여분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가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족 사진을 준비해둡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신분증도 챙겨주세요.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둡니다. 3. 안전지대 파악 및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힙니다. 안전지대는 무겁거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 깨지기 쉬운 유리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식탁 혹은 책상 아래 등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1. 내려가기. 2. 들어가기. 3. 붙잡기. 4.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지 알아둡니다. 대피소 마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5. 가족과 헤어졌을 경우를 대피하여 만날 장소를 정해둡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해야 할 행동 요령. 1. 지진은 길어도 2분 안에 끝납니다. 그동안 안전지대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2. 전기와 가스불을 꺼서 화재를 예방하고 문과 창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3. 진동이 멈추면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시다고요? 모든 버튼을 눌러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4.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낙하물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공원, 운동장 등 넓은 공터로 대피합니다. 5. TV, 라디오를 통해 방재기관에 의한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미리 대비합시다.